금지 아이돌. 아 진짜 오케아 지은이 AOA 참 꿈 같은 3주였어요. 예. 11월이 이제 걸그룹의 달로 저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11월 하면 늘 행복한 달로 마음속에 아로새기려고 했는데 막판에 막판에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남자 친구들이에요. 아니 왜 성령께 자꾸 소개를 해요. 마녀로 돌아왔습니다. 빛으로 돌아온 우리 보이프렌드.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럼요. 네. 3주년 때 뵙고 네. 찾아주신 건 세 번째입니다. 그죠? 네, 그럼요. 근데 보이프렌드가 음악이 굉장히 좀 많이 변했어요. 아, 그럼요. 많이 네. 네. 예전에 좀 굉장히 어린 네. 남동생의 느낌이 말랐다 풋풋했다면 양가 그렇죠. 힙합도 하고 제가 이제 막내들이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네. 좀 남자다운 거를 해도 네. 될 것 같아서. 막내가 누구죠? 저희 세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구는 더욱더 이제 그러면 네, 곧 전, 30이 다 돼요. 네, 저는 늙어갑니다. 한 50을 넘겨서. 동료는 되게 나이가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이게 음악적으로 좀 변하게 된 계기가 동생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예, 네, 성인이 돼서 네. 이제 좀 그런 컨셉에도 이제 도전을 해보는. 네, 아, 이번 제목이 위치. 네, 위치. 네, 어떤 많이. 내용입니까? 네, 위치. 네, 저희 위치는요, 굉장히 그 세상 살다 보면은. 그 많이 원래 이렇게 위치가 맞나요? 네. 네? 이런 거에 리액션 하지 말라고. 잘했어요. 정색하고 있어. 정색하고 있었지. 잘했어. 위치 어떤 노래입니까? 네, 저희 위치라는 곡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마녀 같은 여자들 있잖아요. 아, 그 여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남자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야, 이 친구 입에 스위치가 달렸네. 예, 네, 그렇죠. 둘만의 짝. 우리는 라인가. 이제 알아들었어. 아, 야수들. 어제 뭐 이번에 네. 늑대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네. 네. 늑대소년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늑대소년의 모습은 이제 좀 더 남자답고 야성적인 이미지로 송중기 스타일? 아, 네. 그 스타일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아, 어떤 모습? 하나씩 좀 보여주세요, 우리. 네. 어, 정민군부터 이게 늑대소년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포즈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아, 늑대소년. 포즈를. 네. 포즈. 자, 하나, 둘, 셋. 아우 뭐야 저 빅스춤 아니죠? 빅스춤에서 이기광 따라하는데 아니 이기광 따라해 닮았다는 얘기 듣나 보지? 아, 너는 산이 따라하려고 그래 산이 산이 왔어 닮아가지 야 너 이거 산이야 산이 산이 야 산이 산이야 너 산이야 따라하는데 산이 따라하는데 자 영민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우리 강동구 하나 둘 셋 에 했잖아 영민이가 아니 이거 얘가 한 거 너 뭐 했어 다 갖다 쓰네 했잖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다른 거였잖아 아 영민이 이거 했어 아, 동시에 봐 하나 둘 셋 이봐 야 니네 쌍둥이 척하지 말라고 야, 병원이 갔었던 거 아니냐고. 내 회사랑 다 얘기하면서 다른 눈에도 그냥 쌍둥이 컨셉으로 나간다고. 마음 통하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래. 아, 너무 다 갖다 쓰는데. 자, 산이 가,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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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닮은 꼴 가. 하나, 둘, 셋. 왕! 셋. 왕! 차라리 내부라라고. 내부에 한 여름밤에 키우라라고. 자, 그러면. 예. 보이프렌드. 네.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해봐야 되죠. 그래 해야죠. 예. 네. 정보! 우리가 이거 랜덤 플레이 댄스를 했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예, 뭐, 식사 좀 하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그러면 시원한 커피 한 잔. 예. 저 성공하면요? 네. 어, 아, 진짜요? 저를 성공하면 시원한 거 한 번. 알겠습니다. 오! 과일주스라도? 네. 예, 좋습니다. 네, 진짜 해야 돼. 한 번에 성공하면 저희가 시원한 거 한번 대접할게요. 다큐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진짜, 진지하게. 다큐 하셨어요. 혼자 아마존의 눈물이었어요. 갑니다. 하나 주세요. 잘해야 돼. 집중해.
아, 저기 거기 지금 누가 틀린 건 줄 알고 있는데 자진해봐요. 저도 틀렸어요. 민우. 네. 민우 늦었어요. 민우. 아니에요. 기회 문제가 아니라 네. 동현이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아니, 조금 대우를 해주세요. 아, 쟤는, 쟤는 아, 말도 못했다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아, 제가 이거 이해 조금 이거래. 어, 진, 아니, 이거 진짜 어렵네, 이거. 진짜 신곡. 네, 신곡. 신곡 안무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 매니저분, 사장님한테 전화하세요. 아, 그. 저분도 데뷔를 미뤄야겠다고 전화해주세요. 데뷔를요? 저게 그 동현이라고 또 그 구라 형 아들이 있어요. 예, 네, MC 그리. 예. 네, 같은 동현이가 한번 가르치는 건 어떤가. 개를 써요. 아니, 아니, 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저희 형들이 그 시원한 음료수 한번 쏘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성공하겠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하고 싶은데 정말로 헷갈려요. 야, 저희가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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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그러니까 성적이 안무가 똑같은데. 한번 해보고 시키는 동생이 무조건 1절로 그러는 거예요. 변명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보이프렌드고 팬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하십시오. 하십시오. 자, 음악 무조건 1절 주세요. 저쪽에 있는데 왜 혼자서만? 아니 자리 틀렸 아무도 눈치 못 했는데 왜 이렇게 해? 아 잘... 저희가 몇 번을 받았어요. 아, 그게 아니라 원래 행사 같은 데 할 때는 행사 같은 데 할 때는 약간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아, 방송이잖아요. 우리 네. 방송을 행사. 혼자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돈 버는 행사. 아니 아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또 많이 행사처럼. 행사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프리스타일로 가끔 제가 아, 네, 이렇게 아, 할 때도 우리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네. 있거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 또예요? 예. 네. 자, 음악 주세요. 자.
웃음의 세금! 보이프렌드와 함께합니다. 다시 쓰는 자, 우리 보이프렌드 데뷔가 언제죠? 데뷔가 2011년입니다. 아, 5월 26일. 네, 5월 26일이에요. 아, 좀 처음 데뷔하고 나서 좀 프로필이 약간 좀 변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현군, 아이고 약간 종현이처럼 나왔다. 샤이니 종현. 감사합니다. 네. 보이프렌드 농익은 섹시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요. 섹시 센스가 진화하고 있다. 본인이 좀 섹시하긴 해요? 제가요. 네. 제가 근데 약간 저희 그룹에서 섹시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섹시 같은 건 어떻게 연구하나요? 아, 연습은 이제 거울을 보고 많이 연습하고. 네. 거울 보고 많이 연습하고 평소에 이렇게 대화할 때도 팬분들을 볼 때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제가 거울이다 생각하고. 네. 제가 거울이요. 보통 때랑 섹시할 때랑 한번 표정 한번 해주세요. 부담스러우시죠? 아, 거울인데 괜찮아.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뭐 노래를 아무거나 좀 이렇게. 네. 막 이거를 평소에 거울 있는데 이걸 한다고요? 거울 있는데? 제가 언제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를 집에서 한다고요? 형 지금? 집에서도 하고 거울. 이걸 한다고요? 네, 해야죠. 이런 거를?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섹시 느낌 그게 아니에요. 현석이 보여줘. 섹시 느낌. 산이네. 몰라도. 몰라도. 네, 산이야. 그리고 섹시한 코코, 역시 섹시 쪽으로 갑니다. 섹시한 아, 이거는 섹시한 것 뿐만 아니라 닭에게도 희노 애락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 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희는? 꼬꼬. 약간 닭 광고 같다. 네, 그 다음에 로. 노죠, 이제 화가 났습니다. 꼬. 꼬꼬. 뭐죠? 네. 네. 애가 이제 락 꼬꼬 꼬꼬. 진짜 땀을 안 흘려서 걱정입니다. 아, 왜 이렇게 땀이 나죠? 왜 엄청 흘리는데요? 아, 제가 오늘 형이 이번에 땀. 어우, 뭐 땀 봐, 진짜. 야, 땀이 너무 많아, 걱정인데. 땀돌이야, 땀돌이야. 여기 와서 고민을 해결하고 가네요. 네. 땀이 안 흘려서. 아, 땀보라도야. 아, 진짜. 야, 어쨌든 뭐. 고민 해결! 해결! 고쳐야 될 게 많은데. 네, 많이 고쳤어요. 네. 자, 우리 영민군 갑니다. 네. 근데 이게 애교를 진짜, 애교가 없어요? 저요? 네. 아, 근데 제가 되게 애교가 많은데. 네. 네, 멤버들이 애교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본인 스스로는 애교를 좀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애교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평소에 어떤 애교를 좀 하세요? 그냥 그 실생활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애교가. 어떤 거? 그냥 아이 아이. 아, 나 울래.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기 영규 씨 그 애교 킹이 정민이도 정민인데. 야. 정민이한테 애교를 배워가지고 영민이가 애교를 한번 보여준 걸로 하죠 뭐. 어우, 네. 그래, 그렇지. 정민이가 형들한테 좀 점수 딸 수 있는 애교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 영민이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거. 밥 사달라, 술 사달라 얘기한테.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그렇게. 그렇게. 해봐. 나한테 해봐. 직접 가서. 자, 형님한테. 형님, 형님한테 빨리. 형이 사드릴지. 진짜로. 정말 애교. 밥으로 갈게요. 네? 밥으로. 밥이든 술이든. 머뭇거리면 안 돼. 바로 들어와야 돼. 아, 그래, 영민아, 웬일이야. 잘 지내. 밥 사줘요. 자, 잠깐만. 정민아. 정민이 갑니다. 정민이가. 잘 봐. 멘트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럼요. 방금 봤다는데. 아이고, 이거 굽는데. 아이고, 안 들켰네. 야, 이거 돌아가. 야, 이거 돌아가. 야, 매니저. 야, 매니저. 매니저. 야, 매니저. 자, 이제 영민이. 아, 다시 한번. 진짜 밥 사주시면 돼. 영민아. 아, 예. 밥은 좀 먹고 다니니? 밥! 밥은 좀 먹고 다니니?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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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뭐. 밥 뭐. 밥 다음에 뭐야? 너무 뭐 없지 않냐? 밥 다음에 너무 없지 않냐? 밥 어쩌라고. 아, 애교가 없다. 개그 욕심 많아요? 저요? 네. 개그 하나만 해줘요, 우리한테. 개그요? 네. 원 개그? 아, 제가요. 성대모사를 하나 해드릴게요. 성대모사 좋다. 진짜 똑같이. 해. 근데 누군데요? 원래 이거를 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해요. 네. 근데 제가 또 보여드릴 주간 아이돌 오케이. 네, 주간 아이돌에서 준비했습니다. 5, 6, 7, 8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오늘은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 거예요. 그 네. 팬들이 하지 말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팬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원조는 동현이 형이었어요. 아, 동현이 양도를 해주는 데가 못하네. 5, 6, 7, 8 엄마! 똑같진 않은데 에너지가 웃기네. 이거는 크리스티나하고 맹구하고 다 섞여 있어. 약간 조용남 선생님도 하는 줄 알았는 것 같고 다 섞여 있네. 알겠습니다. 광민이 예. 드디어 광민이에요. 나왔습니다. 노래를 좀 잘 파괴해요. 아 그럼요. 네, 제가 현정이가 노래 메인 보컬이죠. 네. 그러면 현정이가 노래 하나 부르고 광민이가 따라 불러서 네. 어떻게 파괴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네. 저희가 항상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정민이가 차에서 노래를 좀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광민이가 파괴를 굉장히 많이 그럼 정민이가 노래 한번 네. 해볼까요? 차 네. 가고 있어요, 네. 스케줄. 야, 이번에 행사 실망하지 말고 좀 잘하자. 우리 집은 잘하자. 나 있었지, 아버지 아, 택시 드라이브.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Yeah, you. 좀 아프지 말고. 나 이런 식으로 망쳐. 이런 거 해방이네. 해방. 근데 이거는 음악만 망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방송도 다 망치는 거. 다 망치는 거. 멤버들 컨디션도 망치고. 네. 다 망치는 거. 우리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나하기 싫다 안 해.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아 기분 안 나네. 기분 안 나. 왜? 아 기분이 안 나. 음악만 망치고. 우리는 원래 저런 아니에요. 아니 형이 분명히 노래만 망치기로 했는데 이게 방송까지 다 망치고 있어. 죄송합니다. 너 별명을 아예 망치로 바꿔라. 여기 가는 데마다 다 깨부신다. 크리스티나 한번 해줘. 크리스티나요? 어머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됐어. 아 이거 갑자기 좀 추락시네. 자신감 되찾았어요? 네. 뭐야 이게? 이제 남은 게 있지 않나요? 애교 찡찡 광기 이거 한번 볼까요? 애교 찡찡 광기요? 네.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예 네,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광민이는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샤워 걷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아니 다 벗고 이제 이거 실제 샤워를 하고 와야 돼 애교 찡찡 광기입니다 아 이게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황 멤버들 좀 도와줄까요? 팬분들한테 이제 애교를 부린 카메라를 팬분들에게 오케이 네. 팬 여러분들 내가 한번 사랑해줘 볼까? 광기 진짜 아예 찡찡 그런 거야 찡찡찡 제가 이제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샤워 물 틀었어요 오늘 힘들어서 연습하기 싫어 그래서 찡찡 되는 거야 아 오늘 연습하기 싫어 아 진짜 아 연습하기 싫어 광기 갈게요 광기 너무 신나 좀만 생각해 샤워실에 막 김나기 시작했어 이제 들어가야 돼 머리 아파 주간 아이들 너무 하기 싫다는 걸 광기가 좀 보여줘요. 5, 6, 7, 8 자, 우리끼리. 쟤는 그냥 가. 가. 너도 할 게 없어. 하기 싫다는 이제. 너도 할 게 없으니까. 하기 싫다는 표현 하기 싫다는 표현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어 보이프렌드 였죠 너? 아니 너 오늘부터 보이프렌드 아니야 끝났어 아유 가요 안 가? 끝났어 주세요. 끝이야 끝. 아야.
안정감 있다. 아, 딱 센터가 있네. 독수리 용자 같다. 느낌 있어. 아, 좋네요. 어? 영민아. 영민아. 아, 광빈아. 어차피 우리가 네 이름도 모르잖아. 아, 아 괜찮아. 아, 이름은 차차 알아가면 돼. 충분히 잘했어. 아, 차차. 자, 다음 민우. 자, 우리 민우가 댄스가 보이프렌드의 1위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은 타이틀을 한번 걸고 네. 보이프렌드의 댄스 킹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코믹 걸그룹 팝핀 등등 장르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저희가 판단해서 가장 춤을 잘 추신 분께는 한우 최고급 한우를 한우 모든 세트를 준 거야. 와 대박이다. 아니 이렇게 돈이 많아요? 한우가 진짜 모든 세트 3, 4kg 되는 것 같아. 모든 세트.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아, 진짜. 명품이야 명품. 명품이에요. 네. 가장 저희가 판단할 때 춤을 잘 춘다 생각하시는 한 분께 그래야죠. 저희가 명품 한우 모든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할까요? 아 그럼 전 1인자니까 제가 마지막에 해도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민우가 이렇게 좀 정해줘요. 순서를 정할까요? 1번을 그러면 저 빼고 아래로 나이순대로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광민이 먼저. 광민이부터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니 진짜 넌 너 혼자 밥 먹을 것 같아. 이거는 코믹 댄스야. 코믹 댄스예요? 어 너만 너만의 그 특유의 그 그게 있네. 그런 아, 걸그룹이었네. 광민이 춤이야. 약간 낙타 같은 낙타. 쌍봉 낙타, 쌍봉 낙타. 아, 걸그룹이었네 이거. 쌍 누가? 제가 정민이. 아 정민이. 아 정민이 오늘 뭐 하락이 많았어요. 신청곡 있나요? 싸이 선배님의 Right Now 뭐 약간. 이렇게 벌스 그리고 나서 같았어요. 정민 1위에요. 그러면 이제 현상군하고 동현군 중에 누가 네. 먼저? 산이가 문제겠네요. 네. 다 웃게 해주셨으니까 멋있게 한번 주세요. 아, 멋있게 그럼요. 네. 저희는 장르 안 따지죠. 네. 어? 왔어, 산이 왔어. 와, 산이가 이제 16주래. 어, 잘 춘다. 아 근데 저는 멋있는 걸로 가는 것보다 형님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 그럼요 저희 마음대로 지금 네 저는 에이핑크의 몰라요 가겠습니다. 예, 좀 야 느낌 있다 너. 민우가 걸그룹이에요. 이거 벗어 어떻게 벗어 벗어 솔직히 잘해요. 표정도 벗어 벗어 표정도 말이야 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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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줘야 돼. 민우야 살짝 이거 흘려야 돼. 어 그렇죠. 어 지금 야 내가 봤을 때 그거 퍼포먼스 어 그냥 음악 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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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2위. 왜요? 에이핑크보다 더 이뻤어요. 야, 원작을 뛰어넘는 귀여움. 나는 네가 에이핑크 멤버가 됐으면 좋겠다. 야, 진짜 잘하네. 보이프렌드에 댄스시키는 우리 민우! 감사합니다. 자, 한층 밝아지고 활기차신 우리 보이프렌드와 함께 봤습니다. 자, 우리 섹시한.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보이프렌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끝인사. 네, 저희 이제 보이프렌드가 위치로 마무리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간 아이돌 정말 형님들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맞아요. 잘 촬영하고 갑니다. 다음번에는 꼭 고기 한번 먹으러 오고 싶어요. 아, 언제든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부담 없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이프렌드의 승승장구를 저희 주간 아이돌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프렌드였습니다.